아, 예, 짱가리 고맙습니다. 어, 땡큐, 땡큐. 네. 요즘에도 스타킬드 클랜 그런 거 있습니다. 네. 빨무만 해도 막 길드가 한 3, 4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쿤 캐터톱님. 자, 저 푸테입니다. 저 푸테. 뜨거운 갈비탕 같은 거 하나 땡긴다. 저요? 아, 이제 뭐 2시간 반만 더 하면 되니까.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부평 골목 대장 남자님, 반갑습니다. 네. 강승현님, 어, 반갑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5시는 저그. 네, 저리에 소리 고쳐주면서 선배 투적이네요. 투적 위에 보통사 하나 더블 내기네. 3햇 코스의 입구에다가 하나 저그 입구에는 하지 않습니다. 저그는 뭐 일찍 티 나올 일이 거의 뭐 저글링 쓰는 거 아니면 없으니까 크게 뭐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코스 진럭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많은 숫자를 갖다가 놓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토스 입구에는 필수로 띄워줍니다. 더블 위에 입구를 빨리 예. 틀어막네요. 자, 그럼 어차피 원토스라서 크게 뭐 이렇게 덩어리를 빡세게 할 필요는 없는데 상대 어차피 적을 키우기라서 오는 거를 막아야 되는 입장이지 막 억지로 막 공격을 막 퍼붓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일단 안전하게 하는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랠리 포인트! 랠리 포인트 같은 경우는 자 1, 2, 3, 4, 5, 6 한 다음에 1, 5클릭, 2, 5클릭, 3, 5클릭, 4, 5클릭, 5, 5클릭, 6, 5클릭 하시면 됩니다. 자, 부대장 할 때는 컨트롤 누른 상태로 뛰지 말고 1, 2, 3, 4, 5, 6, 7 이렇게 그래서 1, 5클릭부터 7, 5클릭까지 이 컨트롤 눌러서 뛰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고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시고 질럿이 막 나오죠. 그럴 때는 바로 성큼 바로 그냥 4개 추가해서 빵 지워버리는 거예요. 또또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버 투해처리랑 구드렁 투해처리랑 어떤 차이가 아 이 해처리를 빨리 피면 어떻게 되겠어요? 라바가 더 많이 나오겠죠. 더 빨리 쬐 수 있죠. 예, 그 차이입니다. 대신에 이제 해처리를 많이 지을수록 스포닝이 늦을수록 위험하긴 하고요. 초반 러시에. 근데 초반 러시가 일단은 어, 안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해처리를 먼저 가는 것이 더 좋죠. 근데 예를 들면 상대가 3적을 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 스포닝이 좀 빨리 가주는 게 좋겠죠. 왜냐면 성큰 러시 같은 게 또 들어오시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야 죽는 거야 설마?
어, 일단 벙커가 있기 때문에 그쪽, 그렇죠. 뒤쪽으로 유인해. 어, 자, 벼락이 깨지는 거는 조금, 예, 어, 너무 신경 안 쓰는 거 아닌지. 저으로는 최대한 펼쳐주면서. 히둘리스크 하면 돼. 히둘리스크. 히둘리스크. 일단 잘 막아냈어요. 안 죽은 게 다행이지. 헬! 헬 와가지고 지금, 예, 진로씨 싸우고 있는데, 이제 헬을 맞추면은, 예. 헐! 히드라 완전 빨라. 자, 저것은. 그래서 쟤는 히드라는 아니고, 한 일꾼이 한, 토탈 한 30마리 정도 해서. 이게 좀 빠른 히드라로 이렇게 푸시하는 거고요. 네,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게 되게 희귀한 그림입니다, 이거. 예. 자, 일단, 테란이 다 위험합니다. 우리 편이 아무래도 더블을 가다 보니까, 칠럿이 아무래도 좀 늦게 확보되는 게 있죠. 자, 일단은 바로 보냅니다. 늦었지만. 어! 커맨드가 날라갑니다. 도망오세요. 자, 일단 그러면은 자, 이 상태에서는 자, 칠러시랑이 하타카를 해줘야 되는데, 자, 토스님 견제 가능할까요? 아직 아니요, 저 견제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이러면은, 예, 지지를 준비하면 되고요. 아,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 해보는 거예요. 자, 살짝 뒤에서, 그 다음에. 사막! 바로 그냥, 사막 넣어서. 그래서, 어, 자, 그대로 한번 고함 해봅니다. 자, 드랍업 치고요. 무빙, 무시하고. 무시하고 무빙합니다. 뚝배기 또 깨면서 자, 이 친구는 럴크 하면서 뮤타를 생각했네. 자, 그리고 요럴 때 제가 약간 유리에 질랑 말랑 할 때, 요럴 때 상대 공격을 이제 받고 있을 때, 요럴 때 이제 계속 우리가 아! 공격 포부 줘야 되는데, 일단은 하나만 가운데 계세요. 이제 상대 일단 오버로는 안 보입니다. 그죠? 마세 호요! 마세 호요! 자, 그리고 50마리 차주고. 자, 일단 토스가 견제를 안 오는 게 난 너무 좀 이상한데, 지금. 좀 이상합니다. 오케이. 8마리 오브로드지만. 무시무시하게 상대가 받아들일 수가 있단 말이죠. 잘만 하면. 사,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단계 드랍을 해줬습니다. 한 마리 찍고 U 누르고 오버로드 클릭하면서 이렇게 해서 단계 드랍 해주면서 그런 거네. 오케이. 자, 그렇게 하면서 일단은 예, 상대 그럼 거의 출처상이죠. 그리고 견제가 이 또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괜히 그 헬프 갔다가 지금 예 지각 온 것 같죠? 어 11 드랍 더 요맨 너 자 그러면서 아 Oh no. 아 등력 좀 있는데 자 일단 저는 뭐 상대 저그와의 저와의 그 저랑 1대1 구도네요. 그러면 충분히 이길 자신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편은 캘 수가 있는데 근데 토스는 뭐 내가 진짜 다 날려버리기 때문에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왜냐면 이 타스씨가 유타를 비친듯이 짜내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렇게 야 그 보고 있는데 그 유타 어디 아 거기 알았어. 시원해 형 꼬라박으로 한번 와봐라. 어 11호 한 번. 잡아줄게요. 오케이. 아, 발바리님, 아 예, 감사합니다. 네, 2만원 모아 감사드립니다. 네. 뭐하는 놈이야, 저거? 가디언이 나오면은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죠 이제. 자 가디언 나오면은 일단 뭐 흰색보다는요 9시 저그를 갖다가 마무리를 지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까비 무탈 좀 많이 보이죠? 가디언이네 그리고 그러면은 디파일러 마운드 그리고 디바우러를 갖다가 8마리 뽑아줍니다.
디파일러 마운드 그냥 3개 지워버리겠습니다. 어차피 부유하니까. 기다려 보이씨. 자, 디바론 여기 대기합니다. 여러분 또 빈집으로 또 깔아 들어온다 말이야. 제가 이 친구들을 9번이라고 일단 지정해놓고요. 알았어 알았어. 자, 올 때가 됐는디. 자, 그레이트 스파이어 제가 볼 때 날아갈 것 같고요. 밑에 있으니까 히드라덴까지 당연히 오버 대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봐라, 이거 올 줄 알았다. 내가 니 이 어? 이 덫에 걸릴 줄 알았어. 내가 니가 어? 일로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걸로? 절대 못 가다 말이에요. 자, 일단 디바우로에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되게 공속이 느려지면서 방어력이 완전 그냥 예, 슈레기가 되면서 그냥 예, 스포 그냥 히드라에 그냥 맞아 죽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9시 확실하게 마무리 지어야겠네요. 이거 뭐고 이거? 이거 뭐고? 피카 수나. 어? 피카. 어. 아쉽습니다. 예. 네. 이런 식으로 들어오시면은 바로 그냥 빈집으로 그냥 가는 부분이죠. 오케이. 차원이 너무 많아. 지금 일꾼 견제 오래 당하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건져놨죠? 자, 요, 그리고 요거 9번에 지정해놨던 디바우로 같이 가면서. 오케이, 마무리 지어주는 것이지. 자, 이거는 견제를 당해도 뭐 몇 사이클 더 돌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자원이 확보가 되버렸죠. 근데 왜 안 찢으세요? 어. 충분히 그 찢을 시간이 있는데. 오케이. 어, 왜 안 찢으지?